독일과 정상입니다. 아휴. 등산객들이 왔구나. 내가 오늘 왜 왔는지.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휴, 깍새야, 연은 오지 말아라. 못 올 때도, 못 올 때도. 깍새야, 연은 오지 말아라. 추워, 추워. 아휴, 잠말로 안 가져왔습니다. 깍새, 한백산, 여기 오지 말아라. 완전히 바람이 간다, 이래. 아휴. 아휴. 참나, 진짜. 아휴, 1556m? 7m? 아휴. 아휴, 아휴. 보이죠? 강릉 안반대기 차게가. 차게 보이는 게 강릉 안반대기입니다. 와. 와. 아휴, 몇 시간? 세 시간 동안 올라가죠. 아이고. 여기 정상입니다. 정상. 1550, 몇, 몰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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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요 야생을 안 피습니다, 야생. 아유, 어머야. 아유, 죽겠다, 이거. 아유, 난 못 살아, 못 살아. 아유, 저 공군부대. 어, 저 공군부대. 뭐, 정상에 묻었어. 뭐, 전화하느라고 난리야, 난리. 와, 야생화 꽃 단지고. 자, 여기는 강릉방송국 한백중계소.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는, 중계소 오기 전에, 자, 한반도 미사일 기지. 저 미사일, 저거 봐, 전파 받느라고, 저. 어디서 미사일이 나오면 어디서 쏴대고, 야, 저, 자, 한반도 미사일 기지입니다, 저거. 기가 막힘. 자, 좀 군인이 관리하고, 방송국 민간인이 관리하고. 가들 게 떠드네, 뭐, 연애하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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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깍새야, 나 죽겠다, 죽겠어. 한백산 도깨비, 나 죽겠다. 한백산 도깨비 말 듣고 여기 왔다가 내가 다시 이제야. 자, 이건 전지훈련장. 전지훈련장이 무슨 뜻이냐.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축구, 뭐, 양궁, 뭐, 다 여기 와서 훈련한 전지훈련장입니다. 여기가. 아유. 전지 훈련장. 태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한백산은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 고안읍 경계에 있는 해발 1572.9m의 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 높은 산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고봉 가운데 하나다. 한백산은 조선 영조 때, 아, 어쩌고저쩌고 뭐 신경 좀 썼다고 하고, 아유, 한백이라는 말을, 아, 태백, 대박, 한백, 뭐 비슷하네. 아, 이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야, 저 봐요, 저. 조개가, 조개가 어디더라?
여기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자, 만양재 두문동재 가는 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매월 땅도 여기는 오지 말고. 자, 한백산 1572m 정상인데, 여기가. 와, 저게 저 차가 많고 팔랑개비 있는 데가 만양재입니다, 만양재. 아휴, 이 길을 또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사진 촬영하려고 우선 먼저 왔고, 사진이고 말고 여기 오면 개거품을 내물어요. 아휴, 죽었던 작은 어머니가 돌아와서는 안 갑니다. 친어머니가 들어오면 가도 솔직히 가야 되잖아요. 아유, 저거 봐요. 야, 여기 등산로이다. 주목나무 봐요, 주목나무. 저렇게. 아, 저게가 천재단입니다, 천재단. 태백산 천재단. 야. 안주 정상엔 못 갔어요, 안주 또. 지금 팔레 사진 찍느라고. 3시간 동안 올라와노. 와, 매울 땅이 안 죽었나 살았나. 아유, 또 올라가요 또. 아유, 하, 방송국 공군 네이다망은 건듯이 서 있고, 저가 축구 선수들이 조개 오는 게 소원입니다. 조개와 전지훈련. 자, 여기에는 기온이 외국 축구 운동장하고 비슷해서 여기다 했습니다. 아주 하늘날이 봐, 하늘을 처음 일고. 와, 어휴, 여기서 이성계가 자식을 세 사람이나 데리고 우리나라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을. 아이고, 그 매울당 좀 같이 좀 가라, 니는 젊은 놈이. 아이고, 나 아직 방송이고 말고 못하겠어. 나 다시는 내가 니 게임에 안 빠져. 아이고, 자, 게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만양재 3km. 아유, 우리 아까 만양재까지 실방을 했지, 그죠? 두문동재 5점, 두문동. 아휴, 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만양재입니다. 하, 야영금지, 지사금지, 금연금지. 아, 쓰레기 투입금지. 아휴, 매울당, 엉금엉금 기울로 가. 일로 올라와, 빨리. 아유, 와, 여기가 한백산 정산. 깍새는 엄두도 못 내요. 오지 마라, 안 돼. 아유, 내가 이 날 더운 날, 이 바람은 부네요, 여기. 아유, 30도. 아유, 응? 촬영할 세상 없어도 이걸 왜 왔어요? 그래. 아유, 한백산 도깨비. 완전히 이건 도깨비가, 우리가 도깨비다, 우리가. 자, 정상에 일단은 오르고 정상에 올라서 촬영을 한번 하고. 와, 아유, 아주 고생하셨네요. 어디로 올랐어요, 어느 코스로? 여기로. 야, 1572.9. 자, 저기는 공군부대와 방송국이 있습니다. 강릉방송 한백. 아휴, 음악을 틀으면 여기가 저작권이 걸리거든. 좀 막아줄래? 빨리 좀 죽여줄래? 이 영상을 다 파괴해야 돼. 야,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라서 죄송해요. 어디서 왔어요? 아, 멀리서 오셨네. 많이 찍어가요. 자, 이 산에 정상에 여기를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데리고 와서, 이게 태백산보다 6m가 높아요.
아, 무학대사 이성계를 데리고 와서, 왕을,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왕을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왕하고 자식들 세 사람이 왕을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백마를 타고, 그래서 왕은 백마를 타야 된다는 흰백자. 우리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해도 돼, 떠도 돼. 야, 그 이제 아니, 방송. 들으려고. 야, 괜찮아. 막 떠들어 자유롭게. 욕만 안 하면 돼. 야, 그래서, 이성계하고, 정도조이하고, 아들 다섯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된 곳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한백산 정상. 자네, 아유. 어떤 소원도 빌면은 빨리 전달된답니다. 70만 사람이 아들, 자, 이제는, 자, 일로 와, 빨리 와. 소원을 빌어, 니 밑자로 와, 일로. 그거 설치해 놓고. 절을 해야 돼요? 그런 절을 해야지. 이 영산에 와가지고 절을 안 하면 뭐, 사람 말이야. 절로 일로 와, 빨리. 여기다 설치해 놔, 어디다가, 저다가. 아휴. 1572m, 2.9m. 거기다 설치해 놓고. 아, 이 참. 빨리 올라오시오. 날아가지 않게 잘해. 난 이, 위험해서. 응? 저리 올라와, 저리. 응? 저리. 민족의 영산, 한백산, 정상. 아, 깍새는 여모다. 내 삐쩍 말라가지고 올라오다 보면 지친다고. 우린 뭐, 살이 뒤로, 뒤로 가겠지 않았어요? 자, 민족의 영산, 한백산, 창가짜입니다, 이게. 자, 저쪽 가서. 저쪽 줄 나서. 자, 여기 창가짜입니다, 창. 창가짜죠? 요렇게 하면 도끼 함자입니다. 도끼 함. 입구자. 창과 도끼로 한백산을 막는다. 백산은 민족의 영산, 신산. 영명하고 그 우유보다 높은 산이 없단 뜻이에요, 이 산. 1572.9m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절을 올리고, 자, 요, 거기서 니 나하고 니 일로 이렇게 하면 돼. 이래저래 화면에 나오자. 이 모자를 벗어야 되나? 잘 써요. 쓰는 쓰고? 거예요. 원래 제 의관 경제에는 원래 가서 쓰는 거예요. 자, 아유, 아유, 몇번 해야 되나? 한 번? 세 번요. 대한민국 유튜버님들한테 안녕과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기원제입니다. 오늘 빕니다. 님 계속 두번더 해. 아유, 아유, 아무튼. 유튜브 100만 돌파를 빕니다. 빌어? 응. 어디에서 오셨어요? 100만 돌파 유튜브 대월당 소식입니다. 대강산 갔다가 민둥산 갔다가 아, 그 어디서 집에 청주요? 청주요? 대월당 소식이 우린 이 동네에서 왔어요. 영월 김사장이니까 100만 돌파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의 영산 한백산. 아이고, 이제 정상을 응? 아, 땀과 눈물 하루에 그렇게 사람 많이 다녀요. 짧은 산이니까요. 요 올라온 데몇 시간 걸려야 된 거예요? 한백산이요? 예. 2시간? 아, 여기 가까운 데서 올라와가지고. 아, 저 아래 만영제에 있어. 저기 KBS 그 입구 요새. 아.
삼성대 재단이 삼성대 재단 같습니다. 이게? 자, 영월 방송 채널에서 유튜브 촬영을 왔습니다. 자, 저거는 한국 공군 네이다망이고, 저거 동그란 거 달린 거, 저거는 저쪽에는 저쪽은 강릉 방송 한백산 한백산 저겁니다. 저 한백산 중계소 중계만 해주는데 전파 중계만. 저게 보는 게 자 저로 가면 도계 강릉으로 갑니다. 삼척 도계 좋은 저거는 도계 그 유명한 강산 있는 도계 도계의 그 마을이고 야 여기 어딘지 난 모르겠어 이거 팔랑개비가 매봉산 저거 아니나 저거 저짝 건네기 매봉산 밭 있는 거 보니까 예예예 예, 예. 사진 많이 찍어가요. 아 예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어요. 아 참 진짜 미남이시네. 야 자 매월 동안 잔뜩 찍어놓고 뭔가 잘못 찍겠다 이래고 지금 또 쭈물쭈물 대니 내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진짜 한백산 정상입니다. 오늘 대백산 TV가 여기지. 대백산이 저기네. 한백산 아, 정상 영산 민족의 영산 여길 왔는데 참. 근데 함부로 혹시나 깍새나 한백산은 여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 두고 사람이 단시간에 올라와서 촬영을 할래. 전부 보이는 남은 주먹나무 보이고. 진짜 못 살겠다. 시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쪽이 매봉산 풍력단지입니다. 민족의 영산. 이 산은. 이 정상에 마치 사람이 치고 올라가지고 단을 쌓아놓은 듯한 그런 큰 돌들이 자 저건 삼척 도계 저 매봉산 배추밭 태배 와 저기는 강릉 안반대기 저기는 자 잠시 잠깐의 태백산을 구경시키겠습니다. 저게 봉우리 보이죠? 다 뒤에 볼록볼록 담 뒤에 보인 게 태백산 천재단입니다. 저거가 근데 저거 더 높은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가 6m가 얕아요. 요게 되면은 그걸 아시고 자 아 지금 뭐 물이 반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아, 보이죠 태백산 자 한백산이 태백산보다가 6m가 높다 아, 이 점 자 전지훈련장 여기가 전지훈련장입니다 자, 여기는 팔랑개비군단 삼척 도계가 보이는 팔랑개비군단인데 저거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와. 아 한백산 보시죠 한백산 자,
야, 내가 여기로 와서 올라와 재니까 3시간인데 딱 3시간 정도 걸렸죠. 여기는 한백산 도깨비도 오르지 못한 산을 매월당 소식 도깨비가 지금 이 산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깨비니까 가볍겠죠. 거울 올라와서 올라왔습니다. 자, 저거 강릉 뒷산이다. 강릉 뒷산. 저 일로 똑바로 가면 부산입니다. 부산. 일로 똑바로 가면은 저 산 나면은 서울이래요. 한백산. 응? 동? 헤헤. 동이 어디 여기. 도계가 동이지. 아, 도계가 동이요. 사람 뭘 대고. 아, 저 네이다 망 좀 봐요. 네이다. 저기서 비행기 한 대가 떴다면 이 네이다 저 네이다 큰 거 전기 잡아가지고 바로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저짜 중계탑 긴 거 서 있죠. 그 두 개짜리 말고 그거는 방송 안테나 방송 중계소 중계 강릉에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서울로 보내는 중계소입니다. 뭐 내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틀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등산객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와. 저게가 망향제. 망향제. 이게 지금 날이 흐려서 지금 정상에 올라오니까 시원하기 시원해요. 아주 시원한데 뭐 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못 볼 수 있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각서야, 연원 오지 말아라. 죽는다, 죽어. 연원 죽는다. 올라올 때는 힘들어서 오고, 막상 올라오니까 시원하고, 이 대면 천지가. 한백산 도깨비, 여기는 오지 마시오. 도깨비는 여기 인정을 안 합니다. 아, 귀신은 인정해도 도깨비는, 야, 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나무 가지를 바람으로 이렇게 참 해놓은 게 보기가 참 좋습니다. 저 잔디구장 봐요, 저게. 태국산 정상에. 한백산 중간에. 자, 여기가 공군부대입니다. 자, 우리나라 공군부대. 저기서 네이다를 가려면 자, 동쪽 하늘에 비행기가 떴습니다. 응? 그러면 오산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떠서 왔대를 잡습니다. 이 탑은 미터에 안 돼가요. 탑은 저 이정표까지 탑은 안 들어갑니다. 자, 1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이름 나만 안 찍어. 이름 교회 찍어. 야, 이름 찍다는 거. 야, 우리가 성부가 네? 우리가 여 지금 이까지 올라온 게 몇 시간 왔어? 두 시간 안 됐겠어요? 두 시간? 아유, 나도 미쳐도 이렇게 미칠 필요는 없는데 주먹난구에 한 가보자. 와, 저가 삼척 도계입니다. 저가 매봉산. 매봉산 팔랑개비 막을. 야, 저기 매봉산입니다. 오, 아닌데 저 무슨 산이요? 저 매봉산 맞지? 자, 저 주먹나무에 한 가보자고. 야, 어? 야, 해발이 1,500이 넘으니까 아, 여기서 안 갈래 나는.
이게 다 주먹나무예요, 주먹. 야. 날 좀 찍어줘, 날 좀. 일러서. 도개가 도개가. 도개, 도개. 잘 나와. 하늘 치더러, 카메라. 아, 야, 진짜. 아휴. 땀 범벅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난 이제 따라 안 된 게, 저거 봐. 저 정상현 아닙니다, 저가. 와. 저가. 삼척 도개, 도개. 절로 가면 강릉입니다, 강릉. 야. 팔랑개비 좀 봐, 팔랑개비. 아유. 자, 빨리, 올라 가자. 정상을 가이래. 야, 빨리 가. 아유, 정상을 가야. 뭐, 중간에 뭐, 주먹나무 집어가야 뭐해.